안녕하세요. GX 송채널 수원 인계동 한신이티니스에서 GX하는 송팀장 송형석입니다. 자, 오늘 안무 티칭 영상 바로 여자아이들의 신곡 오마이갓이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 자세입니다. 서 있을 때 오른팔을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 기다리고 있다 노래 나오면 원, 투부터 바로 손을 위로 올라가요. 하늘 위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7A1 다시 눈을 가리듯이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누굴 안아주듯이 네, 그래서 2 3 4 5 6 7 8 고개가 삐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 상태에서 기다릴게요. 1, 2, 3, 4부터 네 번째 박자부터 팔꿈치로 그 다음 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1, 2, 3, 4, 5, 6, 7, 8, 1, 2. 네, 올라갔던 손이 이렇게 얼굴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 손이 올라갈 때 몸이 살짝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손이 내려올 때 몸이 올라옵니다. 자, 다시 한번 1 2 3 4 5 6 7 8 1 2. 2에 내려오고 3부터 손이 이렇게 몸을 타고 올라갑니다. 3 4 5 6 7 8. 자, 마지막에 손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내려와서 딱 들어줘요. 자, 3 4 5 6 7 8.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손 오른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 이제 노래 부분입니다. 자, 딴딴 딴딴 하면서 뒤로 살짝 들어갈게요. 오른발로 들어갈 거고요. 손은 기도하듯이 모아줍니다. 1 2 3 4 5 6. 원하고 포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하면서 왼쪽으로 발을 빼놓고 상체를 왼, 오, 왼 하고 쓱 들어갈게요. 박자는 6 7 8 N 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 뒤로 가면서 시작. 1 2 3 4 5 6 7 8 N 2 2 3 4 5 6. 자, 오른손을 쭉 내밀면서 왼쪽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몸을 꼬듯이 하면서 5 6 7 8. 그리고 다시 다음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번 더 연결을 해볼게요. 자, 손을 모으면서 시작. 1 2 3 4 5 6 7 8 N 2 2 3 4 5 6 7 8.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뒤로 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엔 똑같은 박자로 가는데 뒤로 갈 건데 손을 들어주면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뒤로 가볼 거예요. 자,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자, 왼쪽 발 내밀어서 쓱 가져옵니다. 쓱 가져와서 틀고 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웨이브로 쭉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슬라이딩하고 멈출 겁니다. 자, 박자로 가면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오른손 올리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5, 6, 7, 8. 자,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손을 이렇게 먼저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벌리고 앞으로 손을 내밀 거예요. 누가 뒤에서 살짝 민 것처럼 툭 가서 머리로 옵니다. 머리로. 손바닥이 내 머리를 보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1, 2, 3, 4, 5, 6. 자, 고개를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5, 6 하고 손을 털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살짝 돌려주면서 왼손이 먼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돌려서 오른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네, 한 번, 두 번인데 처음에는 손목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주먹으로 이렇게 두 번 갑니다. 7, 8.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2, 2. 손목이 내 머리 쪽에 오게끔 해서 하나, 두, 울 하고 탕, 탕, 탕 하고 다시 튀어 올라갈 거예요. 머리로 탕, 탕, 탕. 자, 박자가 계속 M박자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1, 2, 3, 4. 그리고 발 들어서 앞으로 다시 가서 가슴을 팡팡팡 쳐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 시작. 1, 2, 3, 4, 5, 6, 7, 8. 자, 이어서 해볼게요.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 다음 부분도 계속 이렇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연습이 돼야 이 박자에 따라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에 탕탕 쳤죠? 다리를 모으면서 1 and 2 and 돌려 잡아요. 1 and 2 and 3, 4 and 손바닥을 펴주면서 같이 상체가 올라갔다. 네. 1 and 2 and 3, 4, 5, 6 and 가슴을 왼쪽으로 서클. 5, 6 and 7, 8. 쓸어서 내립니다. 5, 6 and 7, 8.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1 and 2 and 찌르고 내밀고 팔꿈치 접어줘요. 1 and 2 and 3. 자, 보시면 오른손이 머리 위로 왼손은 얼굴 옆에 가서 돌려서 내려올 거예요. 딴딴딴. 자, 카운트로 보면 1 and 2 and 3, 4, 5, 6. 다시요. 1 and 2 and 3, 4, 5, 6. 자, 이 손이 7, 8 하면서 왼발 내밀고 두 손을 모아서 들어줍니다. 손바닥으로. 7, 8.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처음에 1, 2 이 부분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다음 부분 넘어가기 전에 완전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손. 자, 노래 나오면 1,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이제 후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라지는 부분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굉장히 동작이 조금 느리게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후렴 하기 직전 부분에서 이렇게 세븐에 올라왔죠? 이 손이 그대로 죽지 말고 얼굴로 옵니다. 중심은 왼쪽으로 빼주면서 세븐 A,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손을 팍 날려주는데요. 파이브 앤, 씩. 두 번에 거쳐서 M 박자로 5 and 6, 7, 8. 다리를 가져오고 오면서 턱을 한번 쓸어주고 딴딴. 네, 골반으로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7, 8. 7, 8. 1, 2, 3, 4, 5 and 6. 7, 8.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옆으로 빼주면서 양손을 쭉 들어 올릴 거예요. 1, 2, 3, 4, 5, 6. 살짝 옆으로 빠져요. 7, 8부터 또 동작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7, 8. 목을 마치 이렇게 쓱 손으로 올린 것처럼 고개를 들고요. 7, 8 하면서 머리로 손이 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끊어서 해볼게요. 자, 7, 8부터 시작. 7, 8,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자, 이제 골반을 오른쪽, 뒤쪽, 왼쪽. 자, 손을 들고요. 머리도 같이 오른쪽, 뒤쪽, 왼쪽으로. 1, 2, 3, 4, 머리로 옵니다. 4에는 머리로 오고요. 5, 6, 고개를 살짝. 5, 6, 7, 8. 자, 왼발, 오른손. 7, 8. 하나씩 잡아주세요. 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7, 8부터 해볼게요. 시작. 7, 8. 1, 2, 3, 4, 5, 6, 7, 8. 자, 이번에는 아까 골반 이렇게 오른쪽, 뒤로, 왼쪽 갔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왼쪽, 뒤쪽, 오른쪽으로 올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손은 계속 이렇게 엄지, 검지 손가락을 잡고 잡고 잡으면서 하나, 둘, 셋 이 자세로 올 거예요. 자, 오른손이 먼저 올라가 있고 왼손 아래쪽에.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골반 같이 가면 하나, 둘, 셋 해서 세 번 만에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렷 자세로 올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갈 거예요. 음악을 1절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후렴 부분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7, 8부터 시작. 7, 8,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시 한번. 완전 처음부터 지금 한 부분까지 다시 연결해서 해볼게요. 처음에 오른손 위로 올려놓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and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and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and 3, 4, 5, and 6, 7, 8, 3, 2, and 3, 4, 5, 6, and 7, 8, 4, and 2, and 3, 4, 5, 5, 6, 7, 8,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 부분은 처음이랑 비슷해요. 자, 7, 8 이렇게 끝났죠?
다시 원, 투로 손이 올라갈 거예요. 자,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쓰리, 투, 쓰리, 포, 파이, 식. 자, 여기서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포, 파이, 식스에 두 손이 만나요. 식, 세븐, 에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머리 잡아서 앞으로 돌아옵니다. 세븐, 에잇. 그리고 양손이 다시 이렇게 품으로 와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븐, 에잇.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그럼 맨 처음부터 한번 쭉 카운트에 맞춰서 해볼게요. 자, 처음 기다리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and 3, 4, 5, and 6, 7, 8, 3, 2, and 3, 4, 5, 6, and 7, 8, 4, and 2, and 3, 4, 5, 6, 7, 8, 1, 2, 3, 4, 5, and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